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현석씨입니다. 올해 그 무더운 여름철이 거의 끝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코리아도 위기를 극복하신 또 혁신성장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계획을 많이 맡고 그에 맞는 그 기업인들을 많이 모시는 이런 자리를 앞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첫 자리인데요. 오늘 그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굉장히 대형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극복한 사실은 그 기업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리듐 1차 전지의 1등 제조 기업인 비치로스의 장등구 대표님 어떻게 위기 상황을 극복했는지 이 과정을 한번 시청자분과 의미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 대표님 많이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려운 걸 극복했는데요. 네.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좀 하시죠. 네네네. 네. 주식회사 비츠로셀 장승국 대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비츠로셀. 네.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아시겠습니다는 일반 그 국민들을 위해서 비츠로셀의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츠로셀은 1987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리튬 1차 전지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그 R&D 기반과 수직 계열화되고 전자동화된 완전 자동화된 양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3위권이고요. 3, 4년 내에 1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2차 전지와 1차 전지의 차이는 리튬 2차 전지는 소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충전해서 쓰는 그런 배터리가 리튬 2차 전지고요. 저희는 충전을 하지 않지만 리튬 기반의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 전방 산업군의 저희 배터리가 이렇게 잘 아주 다양하게 적용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업 소개하면서 대충 비츠로셀의 그 주력하고 있는 제품들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비츠로셀에 전개하고 있는 사업 계획들 이런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저희 배터리를 만드는 그 소재 그러니까 그 업스트림 쪽에 그 후방 산업도 중요하지만 후방 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리튬 같은 것도 그 후방 산업군에 있는 거고요. 네. 그 업스트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 배터리가 적용되는 전방 산업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 전방 산업군 안에 저희의 고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은 스마트 그리드. 그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기가 스마트 유틸러티 미터입니다. 네네. 미터기.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 수도계량기, 원격검침기 이런 데 주전원 또는 보조전원으로 저희 배터리가 적용되고 있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 중국, 터키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네네. 저희 매출의 거의 50에서 55%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전방산업군은 이 군 사업 쪽인데요. 군에서 사용하는 유도무기라든지 그 쉽게 말씀드리면 미사일 같은 겁니다. 유도무기, 그다음에 포, 뭐 화학장비, 광학장비, 무전기 이런 거에 저희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한민국의 그 방사청과 또는 한화, 아이라이즈 넥스원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쪽에도 또 굉장히 그 군 사업 쪽을 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매출의 거의 한 25%.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석유가스 시추 장비. 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미국의 휴스턴이라든지 캐나다의 캘거리, 영국의 그 에버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중동이나 뭐 동남아시아에도 있습니다만 이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 중심으로 석유가스 시추 장비가 굉장히 또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원유만 했는데
원유 플러스 이제 뭐 샌드 오일, 뭐 그다음에 또 쉐일 가스, 쉐일 오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용되는 장비들이 다 모바일 툴입니다. 모바일 툴이라는 건 그 안에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거기에 굉장히 특수한 리튬 기반의 또 배터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저희 또 적용되는 저희 그 부분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큰데 저희 매출이 한 10% 이상이 또 거기 들어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는 IoT, AI, 소위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쪽으로 뭐 굉장히 많은 스마트 홈, 스마트 케어, 스마트 헬스 케어, 그다음에 뭐 스마트 카, 뭐 이런 쪽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또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판도를 보니까 국내 평판도도 굉장히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평판도가 굉장히 높다요. 네, 그렇습니다.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특이한 요인들 이런 것 글로벌사에서 굉장히 좀 기업인들이든가 또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청년 이런 분들 또 한국 경제 지금의 그 정책 당국자는 글로벌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대표님이 좀 직접 말씀해 주실 바랍니다. 저희 비츠로셀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해외 지향적인 어떤 업력은 31년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좀 국내에 치중이 돼 있다가 한 15년 전부터 이제 해외 사업을 주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현재 매출 비중은 해외가 75%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더 비중이 더 커질 걸로 보지만 대한민국 시장도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는. 거기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해외에서 사실은 뭐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츠로셀의 매력을 발산하고 그걸 설명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그 고객들한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고객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산업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저희가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가려운 부분이 뭔가를 캐치해서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우리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술과 서비스를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만날 때마다 그리고 교신을 할 때마다 또 컨퍼런스 콜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교신을 할 때마다 우리의 다른 점, 우리의 달라진 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이 누적 효과가 돼서 우리 고객들이 저희를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가 남들과 다르다. 진짜 훌륭한 서비스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의 기술력과 제품으로 프루브를 합니다. 그거를 입증을 해서 고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서 이제 마켓쉐어 1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도 시장, 그다음에 이태리 시장, 러시아 시장 이런 큰 시장들에서 아무튼 스마트 그리드에 관한 한 그리고 그 군사업 이런 쪽에 관한 한 저희가 1위 또는 2위, 3위 안에 지금 그 포진돼 있고 앞으로 그냥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1위가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 넘버원이 되는 게 그 전까지는 목표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제가 큰 재난을 입고 이제 복구를 하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월드 넘버원에 머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from world number one to the only one. 그래서 세계 유일한 기업, 그러니까 유일한 기술력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이 돼야만 되겠다. 그래야만 월드 넘버원의 위치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제가 방송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비츠로셀 진짜 한참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며칠 안 됐죠? 이렇게 아직도 이제 저도 언론지상에 이렇게 그 기사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이 대목도 지금 이렇게 장 대표님이 슬프지만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사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좀 잠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31년 경력에 제가 비행기를 한 400만 마일 이상 탄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활주로에서 이렇게 택싱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게 테이크오프.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택싱하고 준비하고 에너지를 막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치고 올라가는데 비츠로스들이 진짜 활주로 해서 텍스팅을 막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치고 올라갈 타이밍에 네, 그때 이제 화자가 났던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4월 21일인데 그 평생 뭐 잊을 수가 없는 그날이고요. 네. 밤 10시에 제가 10시 30분, 11시쯤에 제가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일찍, 평소보다 일찍 누우려고 했는데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네. 공장 화재 발생.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진짜 그 너무 놀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직원을 불러서 제가 서울에 있는 집에서 예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진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바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당황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형 화재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1박 2일 동안 제가 불구경을 했습니다. 내려갔더니 이미 화재가 다 번져서 그 소방서, 경찰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구경했습니다. 네. 근데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임직원들 비상 연락망 그거를 그 한 서너 번을 돌린 것 같아요. 네. 잠을 다 깨워도 좋고 가족들이 뭐 잠을 못 잤으니까 무조건 확인하라. 생사를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거부터 신기셨습니까? 예, 그거부터. 예, 예, 그러니까 예. 다른 거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예, 이제 그거 예.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다 돌려서 확인한 게 전 임직원 무사하다. 그러니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도 없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을 계속했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물을 다루는 그런 그 제품 군이기 네. 때문에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원부자재가 뭐 한번 제품에 무슨 불이 나고 네. 저희들이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네. 그게 원부자재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골든 타임을 지켜라. 근데 골든 타임을 놓치면 바로 대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밤에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1공장, 2공장 체제였거든요. 네. 2공장은 직원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잔업을 나이트 쉬프트가 없었어요. 네. 밤에 일을 안 했고 이 1공장에만 그 야간조가 있었는데 한 80여 명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공장장과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골든 타임을 놓치고 나서 바로 뒷문으로 우리 훈련 한 대로 이렇게 대피를 다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드웨어의 90% 이상을 다 잃었는데 네, 네. 직원들은 경미한 사고도 없이 일단은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재건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아주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거죠. 네. 네. 세계적으로 신뢰가 되는 신제품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 네. 출시하거나 출시 계획을 앞두고 네.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장 대표님 이하 직원들을 믿어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재난 이후에 기업의 분위기가 아주 역동적이라 네. 그런 네. 말이겠어요. 네. 그런 건 좀 네.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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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은 그 재난 가운데 네. 네. 그 저희 직원들 특히 생산직 직원들은 그때 당시 한 250명쯤 됐거든요. 네. 네. 그 직원들을 한 명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고요. 네네. 심지어는 그 통상임금을 100% 지급하면서 전부 다 휴가를 보냈습니다. 아, 그 기간 동안도요? 예. 네.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2개월, 3개월, 4개월까지. 그 100% 지급하면서 유급 휴가를 보내고 당신들한테 돌아올 자리가 있다. 반드시 다시 부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네. 그리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리직들도 일부 휴가 간 사람들은 뭐 한 70%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다 돌아왔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실 어느 한두 사람이 이렇게 그 힘을 써서 우리가 네. 이 큰 재난을 극복한 게 아니고 저희 전 임직원들이 진짜 손에 손을 잡고 이 재난을 극복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내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츠로셀에 앞으로도 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섰으니 앞으로는 웬만한 역경은 우리가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 분위기가 많이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했던 제품들을 네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우리 이제 당진 스마트 캠퍼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좋게 네네. 효율도 높이고 성능도 좋고
이렇게 이제 양산하는 체제, 그다음에 또 검사 시스템들을 강화했고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제품은 더 그 신뢰성이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네네. 또 새로운 기술은 사실은 네네. 재난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 3년, 5년, 5년 전부터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예. 이제 IoT, 이런 그 AI 이런 쪽으로 달려나가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솔루션으로는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해가지고 리튬 1차 전지의 다른 형태, 네네. 심지어는 리튬 2차 전지 솔루션까지. 네네. 그래가지고 더 작은 거, 더 슬림한 거, 그거를 리튬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나눠서 네. 저희가 네네. 구분을 해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준비가 이제 완료되는 것도 있고 또 한 70% 단계, 뭐 80% 단계 이렇게 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이내믹하게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5년 전, 3년 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설비에 대한 준비를 또 합니다. 처음에는 R&D에서 솔루션에 대한 준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네, 네.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이렇게 결실로서 나올 것, 결실로 나올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빛이로셀이 특산 분야. 뭐 네. 리듬이라든가 리듬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또 4차 산업이라든가 했는데 향후의 미래 국부에 아주 핵심적인 네. 이런 인프라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네. 정부로부터 이제 공적으로 주는 뭐 특허라든가 네. 이런 네. 상적 공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좀 네. 몇 개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특허 같은 거는 뭐 지금 너무 많아서 한 백수십 개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것도 계속해서 출원하고 국내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단계에서 또 출원된 것 가운데 이제 등록까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리튬 1차 전지하고 이 셀 레벨뿐만 아니라 팩 레벨까지. 네. 그러니까 리튬 1차 전지가 셀 레벨로 가는 것보다는 팩으로 이렇게 네. 구성이 돼서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특허를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기 화학 그 전공자들이 우리 R&D에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전자 통신 이런 쪽 엔지니어들도 다 영입하고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까지 우리가 확대해 나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정부 과제는 뭐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아, 수십 가지를 해왔는데. 특수 업무니까. 네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 ATCA라고 그 우수제조 기술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ATCA에서 저희들이 그 졸업을 한 지가 벌써 꽤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월드클래스 300. 예. 그 잘 아시겠지만 월드클래스 300도 저희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굵직굵직한 정부의 과제가 있을 때마다 네. 저희가 참여를 하고요. 그 참여를 해서 그 기술을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면 그걸 이제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비즈니스 모델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매출과 우리의 수익으로 다 연결되게끔 네. 그렇게 해왔던 거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빛이로셀이라면은 이렇게 우수한 기술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아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그것이 근본적 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렇게 장 대표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전문기로서 이 경영 철학 그것이 녹아 있는 게 기업 문화 네.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독특한 네. 기업 문화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경영 철학 기업의 독특한 문화 네. 이런 것은 같이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네.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기업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업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네. 설립하고 나서 없어지면 그건 의미가 진짜 반감됩니다. 그래서 네, 네. 기업을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끌고 가는 거 살아남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회사 당진 스마트 캠퍼스의 그랜드 오프닝을 할 때 큰 주제가 물론 리스타트업이었지만 그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Think Different, Act Different였습니다. Think Different, Act Different. 네. 진짜 다르게 생각하고 네. 다르게 행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만 고객들한테 어필하고 투자자들한테 어필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한 것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ink different, act different. 그런데 네. 나하고만 비교해서 다르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애플이 꿈에 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한마디로 걔네들이
Think different, act different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걔네들도 잘못하는 점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을 다 하나 뽑아내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비츠로셀에서 저는 하나의 그 경영 철학화하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매력 있고 그래야 결국은 어필할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 비전인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복한 일터를 향하여. 행복한 일터를 향하여. 그래서 저와 우리 임직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일터에서 그래야만 우리 고객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고 투자자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고 공급업체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고 퍼내는 힘이 있으니까 모든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고 에너지를 또 그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이제 역시 나눔이 있어야 되겠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가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눔이 없다 그러면 참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진짜 이 주변이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기업도 비츠로셀도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Think Different, Act Different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일터를 향하여 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눔이 있는 우리 임직원들과 나눔이 있어야 되고 고객들과 나눔이 있어야 되고 공급업체들과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투자자들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 대표님이 혁신성장 이것도 이제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혁신성장이 뭔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거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와 다르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어제와 오늘과. 오늘과 다른 자.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른. 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럼 거기서 뭐 크리에이티브도 뭐 창의력도 나오고 다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돈도 나오고.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잘 될 수만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야구 선수가 3할 이상 치면 잘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할 이상은 뭐 다 실패를 하는 건데 그 성공 확률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다르게 접근을 하되 두 번째는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플랜 C까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할 거 없이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플랜 B 최소한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플랜 C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츠로셀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적적으로 턴어라운드 했던 것도 플랜 B가 없었다면 우리의 플랜 B가 없었다면 우리의 플랜 C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의 플랜 B, 플랜 C가 아니라 우리 비츠로셀 임직원들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혁신성장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이 갈 길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플랜 C가 있어야 된다. 그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그 롱텀으로 보고 롱텀으로 보고 또 안 됐을 경우에 플랜 B, 플랜 C를 같이 준비를 한다면 그리고 그런 거를 정부가 주도를 하고 또 기업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서로 배운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이렇게 어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꼭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거쳐갈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장 대표님은 워낙 그 자기 희생이 강하신 분이니까 개인적 이렇게 계획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 전체 비츠로셀의 계획을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특이한 뭐 계획이 있거나 비츠로셀의 앞으로의 그 계획. 이건 뭐 상자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입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실은 그 넘버 원이 되는 그 시점이 좀 약간 그 큰 재난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 3년 내, 그러니까 한 2년 내에 넘버 2가 되고요. 빠르면 내년에 넘버 2가 되는데 늦어도 2년 내에 넘버 2가 되고
한 3년, 4년 내에 넘버원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올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건데요. 그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사니까 시가총액 이걸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경영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 건데 현재 저희가 한 3천억 정도 가 있거든요. 3천억 조금 못 미치는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5천억, 7천억, 1조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 비츠로세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그 임직원들과 고객들과 투자들과 함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 소망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전 임직원이 비츠로셀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저는 5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꿈을 꿨고 5년 전에 그 방법을 결정을 했고 네네. 내년 2월 1일부로 그 꿈을 이루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네. 어렵게 이렇게 다시 네네. 나오셨으니까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 질문 없이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 한상준 위원님께서 저한테 특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비츠로셀의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아무튼 뭐 비츠로셀의 대표로서 그다음에 제가 개인 장승국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저나 저희 비츠로셀이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이상으로 꼭 그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제가 대표로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저희 임직원들과 합력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아무튼 기쁨과 에너지를 많이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이렇게 특이하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과 저와 그다음에 오늘 그 프로에 그렇게 참석하신 분이 없는데요. 시청자분이 프로가 돼가지고 오늘은 특이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대형 화재에 극복하신 이러한 그 비츠로셀과 또 비츠로셀 임직원 분들을 그다음에 사실 그 장승국 대표님 이렇게 해서 격려로서 격려의 박수를 치면서 오늘 그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